토끼는 올해가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토끼가 토끼를 아까 제가 만났다는 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2띠 중에 저는 가장 토끼가 재물운이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개묘년 상반기 이제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뭐 드디어 왔네요. 또 토끼띠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2023년 토끼띠의 해니까 토끼띠 분들은 묘가묘를 만났다. 뭐 모든 일이 슬슬 풀려야겠죠. 그렇죠. 안 되던 사람은 정말 이제는 내 해가 왔으니 풀려서 잘 돼가지고 나가기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상반기에는 조금은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반기 운세든 하반기 운세든 한 해 운세든 달의 운세든 어떤 이런 운세를 알아볼 때는 우리가 어떤 사주를 받거나 어떤 한 개인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한 건 어차피 이제 1대1로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대부분 이렇게 영상 올리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본인들의 12띠의 통계적인 부분을 대부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 해에 어떤 이런 걸 볼 때는 사실은요. 우리가 연월일시라는 사주를 놓고 볼 때 연월일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은 조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월은 부모고 태어난 날, 일, 이 날이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시가 자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월일시는 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해에 그 월에 그 일에 그 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쌍둥이들도 몇 초 차이로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쌍둥이의 사주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사나요? 안 그렇죠. 그쵸. 왜 그러냐면 이 연월 일시를 풉니다. 이걸 풀었을 때 어떤 8개의 천간과 지지라는 8개의 기둥이 나와요. 이걸 놓고 우리가 팔자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팔자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혹자는 얘기하기를 뭐 여자 팔자, 뭐, 뒤음박 팔자,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사주는 변하지 않지만 팔자는 바꿀 수가 있다. 팔자의 부족한 기운을 다른 걸로 채운다거나 어떤 무엇으로 내가 이제 뭐, 지니건 가까이 하건 이렇게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팔자가 바뀐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상담을 받으세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연에서 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쵸. 내가 태어난 일에서 해 한 해의 그 운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저희가 띠를 놓고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염두를 하시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토끼는 올해가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토끼가 토끼를 아까 제가 만났다는 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2띠 중에 저는 가장 토끼가 재물운이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문서든 변동이든 재물이 굉장히 상승 운세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조심할 건 신중하셔야 돼요. 토끼띠들이 좀 성급한 면이 있고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만 신중을 기하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듯이 일을 조금 해서 나가신다면 뭐 큰 적이 없이 올해는 뭐 자격증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격증도 얼마든지 취득이 가능하실 거고요. 부동산 문서도 신중히 잘 선택을 하신다면 그게 분명히 큰 재물운으로 돌아오는 부동산 문서가 될 것입니다. 업무나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는 뭐 주변에 이분들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들 것이고요. 조금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자리에서 어떠한 거를 조금 어려운 일이 들어와도 해결을 잘해서 좀 지혜롭게 넘어만 가실 수 있다면 개묘년에 뭐 토끼분들한테 상반기 운세는 또 하반기 운세까지 다 포함해서 이분들은 뭐 좋다 상승 기운이다. 올해 개묘년 상반기 토끼띠분들
펄쩍펄쩍 뛰어가세요. 봄을 만나는 듯이 상반기에 마음껏 펼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미암이었습니다.